비농한 지 7개월 된 초보 농부 겸이신 자신감만큼은 전국 최고입니다. 제가 벌보다 수정을 더 잘합니다. 벌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이상은. 저는 지금 7개월 차인데 한 실력으로는 한 3, 4년 차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 됐다. 마음과는 다르게 사실 실수투성입니다. 이게 왜 부러졌지? 아, 왜? 왜? 배가 아파.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야! 야! 좋은 말한테 빨리 와! 얼른 와! 렛츠 고! 아직 일은 서툴지만 누구보다 농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먹고 가시죠. 한번 봐봐. 제가 안 챙겨드리면 누가 챙겨드릴까요? 맨날 싸우지만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좀 사이좋게 제가 한번 업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고맙다. 으아! 자신감 넘치는 호탕한 사위, 교민 씨의 실수 연발 귀농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국내 참외의 7, 80%가 생산되는 참외의 고장, 경북 성주. 교민 씨도 이곳에서 참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교민 씨는 참외 농사 40년 차인 장인어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요즘 한창 수확철이라 정신없이 바쁩니다. 아, 이거 잘 되겠다, 이거. 이런 걸 따야지. 아, 멋지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귀농한 지 얼마 안 돼 서툰 것이 많은 농사 초보입니다. 일어나, 안쪽으로, 안쪽으로. 소리 저 앞쪽으로 좀 조금만. 예?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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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B. 장인어른은 교민 씨가 일하는 게 아직 믿없지 않으신데요. 아침에 저 완숲이 덜 되는 거 푸른 게 막 쌓이더라. 아, 예. 다 전부 네가 딴 거지? 아닙니다 아버지. 뭐? 아닙니다 아버지. 와 그 지금 내가 풀이잖아 이게. 어떤 거야? 이 덜이 있잖아 이게 봐 이게 그러니까 완숲이 덜 된 거야. 예. 어? 이거하고 다르잖아 봐 이거. 꽃기 부분이. 예. 예? 여기가 좀 푸르게 덜 익었잖아. 예. 어? 하얗고 이런 걸 구분을 잘해야 돼. 참외 브랜드 가치가 떠야지. 예. 그래서 완숙된 것만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 네가 이거 다 딴 거 아니냐 이거. 설사 누가 딴지 뭐 CCTV를 좀 달아주십시오. 제가 누가 딴지 확인을 해봅니다. 예, 우리 계절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네가 없었을 때 땄을 때는 이런 게 안 나왔어. 네가 딱 들어가니까 이런 게 계속 나오더라고. 아닙니다, 아버지. 어? 아닙니다. 괜찮을까요? 야, 밟지 말고 그. 넌 그렇게 밟지 마라 그랬잖아 내가. 사자밟으라고 생각하네. 어? 사자밟으면 안 돼. 봐라, 벌써 이게 꽃이 하나 밟혔잖아, 꽃. 그런 걸 조심해야 돼. 이렇게 싹 굴려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발 뒤꿈치 딱 들고. 네. 들고 이렇게. 아버지 그거 밟으시지 마세요. 뭘 꽃, 밟아. 꽃 다 사갑니다 아버지 그거. 이렇게 뒤꿈치 들고 항상 이렇게. 에이, 꽃 다 사겠네 이거. 아, 꽃 참외 밟으셨네. 썩은 거야 그 따박. 피디님 이거 보세요. 참외 밟으셨어요. 와. 아버지 이런 거 밟으시면 안 되죠 참외. 아, 아버지도 짠. 내 죽겠네. 야, 빨리 해. 막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못 사는 거 밟았다고 이 난리치네. 아, 이제 나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아버지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갑시오. 예, 잘 따겠습니다. 아버지 빨리 가세요. 연세 많으셔갖고 저 있으면 쓰러지십니다 아버지. 신경 쓰지 말고 가십시오 빨리. 아, 빨리 나가세요. 쓰러지십니다 연세 많으셔서. 영 불안한 장인어른은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계속 돌아보십니다. 저는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뭐 잔소리 이런 거는 아무리 들어도 괜찮은데 단지 건강 때문에 제가 좀 먼저 빨리 들어가시라고. 제 아버지 생각하는 마음이 큽니다. 제가 투덜거려도 장인어른을 생각하는 마음은 깊습니다. 장인의 참외 농장은 7,000평, 약 2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인데요. 비닐하우스만 30동이 넘습니다. 농사의 규모가 크다 보니 온 가족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교민 씨뿐 아니라 특히 요즘 같은 수확철엔 계절 근로자들까지 같이 일하는데요. 그래도 하루 종일 눈, 코, 뜰 새가 없습니다. 예, 좀 많이 봤습니다. 택배 다시 많이 물렸어요. 택배 차가 오는 시간에 맞추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오전 일찍 수확한 참외는 바로 작업장으로 옮겨 선별 작업을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자동 선별 세척기에 참외를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참외 선별의 첫 과정은 세척입니다. 막내야, 이거 좀 털어라. 내가 더 경력자거든. 자동 선별 세척기에 참외를 넣으면 레일을 따라 중량별로 구분되는데요. 총 1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하루 출하량만 적으면 1톤, 많으면 2톤 정도 돼 분류해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참외를 상자에 넣는 일은 장인어른이 전담하신다고 하네요. 담는 게 이게 굉장히 고난도와 기술이고요. 이제 이걸 이제 다른 사람이 담으면은 이게 중매인들한테 리콜 들어옵니다. 대만에 전화가 들어와요. 얘 이제 얘들 계절 근로자들 이제 참외만 먹고 있네. 일 안 하고. 감사합니다. 아내 은선 씨는 처음 남편이 귀농한다고 얘기했을 때 선뜻 찬성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 어릴 때 그 눈 뜨면은 엄마 아빠 안 계셨거든요. 맨날 바쁘 쉬어가지고. 참외 농사하면은 또 그 바쁜 걸 알아서 최대한 피하고 싶었는데 이 길로 들어섰네요. 인생이 맘대로 안 되지. 맞아요. 인생이 참 맘대로 안 되네요. 귀농 전 교민 씨는 슈퍼마켓에 입점해 채소 장사를 했는데요. 그때 함께 농사를 짓자고 장인어른이 말씀해 주셨고 지금은 귀농에 열심히 배워가는 중입니다. 오늘 출하할 참외는 모두 180상자. 다른 때보다 양이 많아 분류에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렛츠고! 참외를 싣고 서둘러 공판장으로 출발합니다. 네, 지금 좀 늦었습니다. 지금 빨리 가서 지금 물건을 10분 남았습니다. 경매 시작 전까지. 뭐 늦으면 경매를 안 해줘요? 아니 늦어도 이게 이제 물건을 내릴 수는 있는데 좋은 자리도 없을 뿐더러 마음도 급하고. 농장에서 차로 5분 거리라 그래도 늦지 않게 공판장에 도착했습니다. 경매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지체할 틈 없이 도착하자마자 참외를 내립니다. 아니다. 아, 참외가 너무 많이 실려서 혹시 또 가다가 도로에 또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뒤따라왔습니다. 한번 돌리세요. 2단 끝. 내가 내리는 거 니듬을 타, 니듬을. 내려 맞게.
보다 못한 장인어른이 차에 올라가 옮기기 시작하시는데요. 와, 교민 씨와 달리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역시 연료는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4대 견본입니다. 네. 아이고, 이것도 나이라고 이제 막 힘을 못 쓰겠네. 드디어 180 상자 모두 하차를 마치고 경매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오늘 금액을 뭐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한 뭐 한 600만 원, 700만 원. 아버지, 제가 이 챙겨 드리면 누가 챙겨 주겠습니까? 어? 시세 아버지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아, 지금. 지금 현재까지는 4만 8천 원이 정품이요? 제일 잘 나오는데 우리 참에 물건이 좋으니까 뭐 한 5만 원 넘겠네요. 경매가 시작됐는데요. 품질에서 자신감을 보이던 장인어른의 말씀을 증명하듯 교민 씨네 참에는 그날 최고 경매가인 4만 9천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날 오후 교민아! 예! 빨리 나온다, 약해야 된다. 지금 채요? 어. 보자, 여기 있네. 대응되지 말고 조심해 쳐. 예, 걱정 마세요. 어. 조심해 치네. 오늘은 참외 성장에 도움을 주는 친환경 영양제를 주려고 준비 중입니다. 어, 천하야. 아, 좋다. 아이쿠, 아직 일은 시작도 안 했는데 발을 잘못 디뎌 넘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영양제를 살포하는 기계가 부러진 것 같은데요? 이게 왜 부러졌지? 센데? 이 쉽게 부러지나?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 기계를 다시 메고 살포할 준비를 합니다. 아, 역시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기계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왜? 불편해 못 쓰겠어. 딴 걸로 좀 쓰나요? 딴 걸로 좀 쓰겠습니다. 아, 그. 저 아버지 딴 거 하십시오. 저 하고 쓸게요. 딴 거 하십시오. 저 아버지 벌레. 왜 저런지 모르겠네. 아니 아버지 벌레 보시라니까요. 아니. 아. 또 사고 쳤어. 아, 어? 왜? 배가 아파서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야. 이거. 가서. 아우 차. 아버지, 아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 이건 내가 얼마나 한번 이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한번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한번 살려주십시오. 아 이거, 아버지. 20년 동안 이거 아끼고 쓰던 건데 이거 아버지 제가 더 심하게 다칠 뻔했어요. 제 다리도 부러질 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문 들어갈 때 나올 때 항상 이거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걸 제껴 가지고 안 부딪히도록. 내가 20년 동안 쓴 건데 진짜 크냐 이거? 어? 20년씩 쓰는 사람이 쓰는 거 아니야? 오래될수록 좋은 거야, 어? 아, 이거 봐라, 이거. 이게 약치기가 얼마나 변한 줄 알아, 어? 이거 방법이 없어요? 에? 이거는 뭐 용접하기 어렵죠, 이제 이게. 고할락해도 단용대가 이게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이것만큼 변한 게 없는데,
이렇게 부서뜨려 놨으니까 이제는 뭐 이걸로 하면 굉장히 좀 힘듭니다.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폭격기라고 해가서 울려 밀고 쫙 가면 되는데 이걸로 한번 해봐라.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불편한지 알게 될 겁니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버지. 그래 한번 해봐.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약 치고 올게요. 새 기계를 들고 다시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엔 별일 없겠죠? 시작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우스만 30개가 넘어 전부 뿌리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기계를 높게 들고 씩씩하게 뿌리는데요. 약 치는 거 이래 들고 이래 이렇게 하지 말고 낮게 이렇게 낮게 이렇게 하면 팔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 그만큼. 네, 왜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이렇게 하면 내 아들 다치는데. 얼추 그 맞을 거다 하는데. 장인어른의 말대로 높이를 낮춰서 다시 작업을 합니다. 약이 왜 이렇게 나오지? 갑자기 수압이 약해졌습니다. 어디가 터진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자 바로 원인을 찾아 나섭니다. 언제나 문제 해결은 장인어른 담당입니다. 이거 봐라 열려가지고 이거 막 엉망진창이다 여. 빨리 와 빨리! 이게 왜 열려 있었나? 이게 봐라 내가 이거 쭉 당겨가지고 이게 열린다고. 여기가 저기 약 응원하잖아. 여기 봐라 약물 봐라요. 어?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이제 스타트 하면 쭉 당기면서 이게 여기에 걸려가지고 쭉 당기면서 이렇게 열리잖아. 이게 걸려가지고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잖아. 약 딱 치고 나면 요렇게 해놓으면 이게 쭉 당겨도 이게 밸브가 안 열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가 그렇게 늘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해놓으라 그래도 이게 쭉 해놔가지고 열리가 저기 봐 약 봐요 저기 약 걸린 거 보세요. 약을 딱 칠 때 약이 분사가 적게 되고 그러면은 아 이 다른 데 새는구나 이래 생각해야 되지. 약 절반도 안 나오는데 계속 치고 있으면 그래. 계속 약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 아이가 그래. 가자 가자. 죄송합니다. 오늘도 사고 한번 제대로 쳤습니다. 장인은 문제를 해결하고 유유히 사라지십니다. 귀농 7개월 차 아직 서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뭐 무슨 이게 뭐 시험하고 왔나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양말하고 다 벌었습니다 지금. 아 약 칠 때는 장화 신고 해야 돼. 아니면 신발이 다 젖어요 옷이라. 어 근데 그거 왜 안 가르쳐 줬어요? 예? 가르쳐 줬는데 그냥 대충 친 거죠. 약 칠 때 장화 신은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배운 적이 없어요? 진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제 잘못으로 따지기에는 조금 좀 거시기 하지 않나.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장인어른이 말씀하시는 게 다 맞으시니까 저는 받아들이고 기가 찼나 기가 찼나. 장인어른이 아, 제 잘못이라 하면 제 잘못이라 생각하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이 깨졌네. 아이고 제마 신경 쓰느라 나까지 이렇게 실수하네. 아버지 그거 떨어뜨리면 다 깨먹잖아요 아버지 그거. 뭐 정품이던데. 그 돈이 아버지 참외가 비싼데 그거. 그렇다. 아버지 저 아무튼 뭐 옷 좀 갈아입을 거예요. 고생했는데. 아 그래 빨리 가라 고생했다. 그만 좀 뭐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옷도 다 베렸는데. 그래 고생했다 그래. 네. 아이고.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아빠 보고 싶었어? 응. 엄마만큼? 엄마만큼. 안 보고 싶었다. 안 보고 싶었어? 오늘 애들 스파게티 부쩍하는데 먹을래? 내가 먹을게. 사실 바쁘게 일하다 보면 끼니를 놓칠 때도 많아 남편은 집에 오면 항상 배고파하는데요. 그래서 은선 씨는 남편이 퇴근하면 저녁부터 준비합니다. 어머나, 그런데 그 사이 규민 씨는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진이야, 드릴 거. 아, 손은 안 먹고. 나는 양갈비 안 먹어라. 자, 엄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습니다. 맛있나? 디저트는 참외 요구르트입니다. 만들기가 간단해 자주 해먹습니다. 너 참외 잘 빻는다. 참외를 잘라 요구르트를 부어주면 끝입니다. 언니 참외요. 바로 참외했어. 먹어봐. 맛있어? 이거 참외 누가 농사 지었어? 아빠.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뒤에서 지시만 하셔. 맛있네. 아빠가 다 지은 거야. 맛있다. 진짜? 아빠 최고. 아빠. 아빠 최고. 최고. 고마워. 아빠 힘내세요. 누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다음날 새벽 4시 30분. 아직 해도 뜨지 않아 깜깜하지만 이 시간이 교민 씨의 기상 시간입니다. 수확철엔 일이 많아 항상 이때 일어나야 합니다. 식구들 깨지 않게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와 바로 농장으로 출근합니다. 수확을 처음 시작한 게 3월이니 벌써 석 달째 이 시간에 일어나는데 여전히 새벽 출근은 적응이 안 됩니다. 새벽에 하루가 일과 시작됩니다. 식사도 안 하고 가신 것 같아요. 예, 밥은 뭐 아침에 새벽이다 보니까 먹을 시간이 잘 없습니다. 또 피곤해서 또 뭐 따로 뭐 챙겨 먹지도 뭐하고. 밥보단 10분이라도 더 자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이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규민 씨가 분주한데요. 뭘 하려는 걸까요? 벌이 수종을 좀 못할 때는, 잘 안 될 때는 사람들이 직접 수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종 우리 저희가 직접 하기 전에 약을 지금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 아. 이런 거 보면 장인어른 뭐라 하시는 이렇게 막 틀린 거 보면 장인어른 엄청 뭐라 하시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럼 이거 실수한 것도 나가는가요? 네. 예, 이거 좀 아까 뿌리다가 뜯다가 조금 흘렸습니다.
많이 흘린 것 같은데? 물이 옆에 좀 묻어 있어서 좀 번진 건데 절대 많이 흘린 거 아닙니다. 농도가 달라진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절대 아닙니다. 이 정도는 제가 많이 흘릴 뻔한 거 제가 조금 흘렸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진짜 조금 흘린 겁니다. 아, 물러야 된다. 약은 다 태웠고 옆에 그 흘린 거 좀 덜 나오게 해주면 안 돼요? 덜 나오게 하기엔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은데요? 수정액을 통에 옮겨 담는데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나가는 거예요? 아니, 너 제가 물을 너무 많이 태워갖고. 아니요, 조금 흘렸습니다. 이게 농사 얼마 하신 거죠? 저는 지금 7개월 차인데 한 실력으로는 한 3, 4년 차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장인어른이 워낙 또 힘들게 가르치시니까 7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한 3, 4년 차 정도의 경력 수준의 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네. 너무 경력자처럼 얘기해가지고. 아, 주드는 건 좀 많아서 혹시나 또 장인어른이 또 이런 거 보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또 별로 말한다 또 그런 식으로 또 말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깨너머로 또 주워들은 게 많아서 좀 아는 건 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식물에 대해 공부도 좀 하고 영양과 생식성장이라고 아십니까? 그게 제가 요즘 또 따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아무래도 자신감의 근원은 공부였나 본데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 장인어른처럼 농사의 달인이 될 날이 머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벌 수정만으로도 충분한데 최근엔 비가 많이 와서 수정이 안 된 것들은 인공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꽃을 잘 찍어야 되거든요. 이게 열매가 달려있는 찍어야 되는 꽃이 있어요. 제가 벌보다 수정을 더 잘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저 벌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이상은 제가 다 수정 걸거든요. 제가 그 벌의 한 10배는 제가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벌은 제 일하는 속도를 못 따라오죠. 어, 여기 있다. 이런 거는 벌들도 못 찾습니다. 이번에도 자신감 하나는 최고입니다.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일일이 이렇게 막 찾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딱 한번 스캔하면 딱 보이거든요. 오씨. 와, 큰일 날 뻔했다. 참외 말할 뻔했다. 참외 밟았어요? 아, 밟았어요. 아, 큰일 날 뻔했다. 아, 발진하놓고. 와, 제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밟아 터졌습니다. 이거 근데 저라서 저 운동신경이 좀 있어서 제가 좀 피했는데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장인어른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더운데 이걸 열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예? 일꾼들 얼마나 힘들겠어? 아이, 야, 어디야 이거 빨리 열어. 뭔 소리야 이거 자꾸? 아, 이거 조그만 거에 좀 열려. 안 열리지 싶은데 그게? 아니 열렸어요. 오지 마세요 아버지. 아침부터 또 난리 법석입니다.